나라입니다. 오늘은 풍경수채화 기초시간으로 자연스러운 잔디와 구름, 그리고 화분과 꽃덤불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사용할 재료들은 네이버 스토어팜 별나라 그림상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한 색깔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이는 RUC 중목 356g을 사용했습니다. 마스킹 테이프를 사방으로 붙여준 다음에 납작붓을 사용해서 물칠을 먼저 하고 연두색으로 그라데이션을 만들어줄게요. 아래로 내려올수록 진해져야 되기 때문에 파란색이나 초록색을 아주 조금씩 추가해서 점점 더 진한 초록색을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둥근 붓보다 납작붓을 사용하시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을 얻으실 수 있어요. 완벽하게 말리신 다음에 둥근 붓을 사용해서 이렇게 풀밭의 질감 표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밑으로 내려올수록 파란색을 조금씩 더 섞어서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 묘사가 되도록 해줄게요. 이제 화분을 그려볼게요. 화분도 풀밭과 같은 색감으로 해주시는데요. 태양빛은 위에서 오기 때문에 밑으로 갈수록 점점점 진한 초록색이 되도록 그려주시는데요. 하지만 이때 너무 진하게 그리면 부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조금만 진한 색을 만들어서 색칠을 해주세요. 초벌칠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나중에 중간톤 올릴 부분을 랜덤하게 남겨두고 색을 올려주시는 게 이때 포인트입니다. 약간 더 진한 파란색을 섞어서 명암 표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명암 표현은 중간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한 가지 색만 섞지 마시고 오페라색도 조금 섞고 갈색도 조금 섞어서 자연스러운 그리고 풍부한 중간톤이 나오도록 해주세요. 이제 화분을 그려볼게요. 저는 갈색의 화분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갈색 화분 느낌으로 칠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메인색은 번트 시에나 색이에요. 오른쪽 반사광 부분에는 밝은 보라색을 섞어서 풍부한 색감을 표현해 주었고요. 중간톤이 자칫 밋밋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중간톤 부분은 더 덧칠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칠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덧칠을 해주시고 다양한 붓터치를 사용해주세요. 면을 될 수 있으면 많이 쪼개서 다양한 색을 칠해주세요. 그래야 완성했을 때 눈이 즐거운 그림이 됩니다. 화분을 다 했으면 더 진한 초록색을 사용해서 포인트 되는 부분을 찝어주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걸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로 점점점, 제가 좋아하는 거죠? 점점점을 더 찍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 더 풍부한 묘사를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해보세요. 어색한 부분은 없는지, 톤이 뭉친 부분은 없는지 조금 더 관찰을 하면서 전체적인 마무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낮은 꽃덤불을 그려줄게요. 분홍색과 오렌지색, 노란색의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이 보이는 납작한 타원형의 꽃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꽃을 너무 자세히 그리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납작한 타원형을 그린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합니다. 꽃을 다 그린 다음에는 연두색을 사용해서 풀 부분을 그려줄게요. 그리고 풍경화를 그릴 때는 내 마음대로 물체들을 빼거나 더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허전한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낮은 꽃덤불을 활용해서 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좁은 영역을 색칠할 때는 붓의 옆면보다는 붓끝을 더 많이 사용해서 색칠을 해주세요. 화분을 색칠할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초벌칠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희끗희끗한 부분을 일부러 조금씩 남겨주고 색을 올려주고 있어요. 윗면을 대충 채워줬으면 꽃 밑에 부분에 아주 살짝 어두운 명암 표현을 해주고요. 이제 옆면에 진한 부분을 표현해 줄게요. 이 꽃 덤불은 이론적으로 봤을 때 아주 높이가 낮은 원기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빛이 위에서 오기 때문에 윗면이 밝고 옆면이 어둡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소묘가 중요하다. 소묘 기초가 단단하게 잡혀 있으면 여러분 뭐든 그리실 수 있어요. 역시나 아주 작은 스트로크 붓터치를 사용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주도록 할게요. 다양한 중간톤이 나오도록 계속해서 만져주시고요. 꽃은 이대로 끝내면 약간 심심하기 때문에 조금 진한 분홍색과 노란색, 오렌지색을 사용해서 가운데 부분, 꽃 심지 부분을 살짝살짝 묘사해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쁜 하늘을 그려볼 건데요. 이때는 납작붓을 사용해주세요. 웨톤 웨트가 아닌 그냥 맨 종이 위에다가 그릴 건데요. 먼저 구름의 윗부분을 표현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붓을 약간 비비듯이 좌우로 움직여 가면서 밑에 부분도 빠르게 그려줍니다. 구름의 안쪽 부분은 아주 흐린 명암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빠르게 초벌칠을 해두고 구름 안쪽에 명암을 더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구름도 역시나 둥근 붓보다는 이렇게 납작붓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쉽게 표현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집에 납작붓이 있으시다면 꼭 한번 구름 그리는 데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헤랜드의 F1000번 3호 납작붓을 사용했는데요. 이거 청설모 붓인데 진짜 좋아요. 여러분께 강추 드리는 붓입니다. 게다가 국산 붓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담 없이 사용하실 수 있는 붓이에요. 이렇게 해서 예쁜 구름까지 완성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영상도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더 자세한 풍경수채화 수업은 클래스 101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행복한 그림 생활 되세요.